자, 뭐 여기서부터는 그 뭐지? 그 뭐랄까?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전자서명의 특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약간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결성은 해시 함수를 쓰면 돼요. 그렇죠? 예, 이 해시를 하기 전에 서로 교환을 해야 되죠. 그죠? 해시 함수 뭘쓸 거냐?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해시를 오라클이라고 해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해시라는 게 오라클이란 말 그런 데 써요. 인증은 공개 키로 암호한 걸 개인 키로 복구했다. 그러면 너는 키 소유자 맞구나. 그래서 공개 키를 쓰는 거죠. 암호화 기법 중에. 기밀성은 말 그대로 암호화를 하는데 이때는 대칭 키 암호화를 써요. 대칭 키,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는. 그러면 대칭 키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전달을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개 키로 이 대칭 키를, 사실은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대칭 키라는 말보다는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뭐래요? 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그죠? 기밀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왜 대칭키로 하냐? 속도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이 메시지라는 말은요, 이미 이말 앞에 가변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그럼 짧은 거는 빨리 되지만 긴 거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봐볼게요. 대칭키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참 이거 애매한 말이에요. 대칭키와 공개키 둘다 이용한다. 이 말이 맞는 건데, 사실은 이거 정답이 뭘지 모르겠어. 이걸 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지금. 대칭키를 이용한다. 왜? 여기 대칭키만 이용한다라고 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키 쓴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대칭키를 써요. 그리고 신뢰받은 제3자를 이용하면, 뭐예요? 제3자를 이용하면, 지금 부인 봉쇄를 할수 있다. 이 부인 봉쇄는 사실은 얘는 이거로 확인을 한다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인 봉쇄 또 하나 인증도 됩니다. 인증도. 그죠? 신뢰된 인증서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인증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답이 다될 수가 있어. 다 맞는 걸 수가 있어, 이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다 맞는. 이제 이 어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이거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지니까요. 자,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쭉 넘어가요. OTP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OTP는. 그래, 하나가 뭐예요? 동기식, 두 번째가 비동기식. 은행에서 쓰는 거 뭐예요? 동기식인 거죠. 동기식. 그죠? 동기식이 은행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로그인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로그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쓰는 OTP의 단말 번호는 은행이 알고 있죠. 왜? OTP를 쓰려면 단말 번호를 등록을 하니까. 그죠? 그럼 단말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난수를 만들고, 얘도 난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난수를 만드는 기준값을 뭐라고 합니까? 시드라고 하죠, 시드. 그죠? 이 시드 값이 똑같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의 난수가 만들어지고 그걸 보내서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서 인증을 하죠. 그럼 이 시드 값을 뭐로 할 거냐? 이벤트라는 거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간으로 할 거냐? 그래서 시간 OTP가 시간 동기화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거고 이벤트는 이런 OTP 단말기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쓸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벤트 동기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가장 간단한 게 하면 카운트가 돼요. 몇번 눌렀냐. 근데 몇번 눌렀냐라는 거를 서버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근데 얘는 스마트 OTP면 말이 된다. 그렇다고 스마트 OTP가 이걸 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OTP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누를 때마다 카운트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유심칩에다가. 그리고 그걸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말이 됩니다. 그리고 ASCII 방식과 질의응답 방식 같은 거예요. ASCII라는 거는 내가 은행에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응답값을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비동기라고 하죠. 비동기. 자, 그러면 이제 OTP는 된 거죠.
자, 타운 곡선에 적합한 거, 이건 뭐 외워야죠.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인증 방식 뭡니까? 그죠? 사람 몸에 있냐? 그죠? 머리에 있냐? 지식. 그죠? 주머니에 있냐? 소유. 그 다음에 몸에 있냐? 생체. 움직이냐? 행동. 네 개. 그죠? 네 개. 그죠? 뭐 이거 맵핑해 보면 되겠죠. 이런 건. 쭉 넘어가요. 자, 강제적. 이거 아주 간단하게. DAC 뭡니까? 내 거, 내가 권한 관리 알아서 할 거야. 자율적. MAC, 루트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다. 강제적.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한다. RBAC, 롤이 있어서 권한과 할당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답니다. 예. 이 문제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등급 나눌 때, 그 TC색, IT색 이런 거 나눌 때, 우리 뭐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게 A등급. D는 최소한의 보안,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자율적 보안 등급. B는 강제적 보안 등급. 이걸 둘 둘을 나눴어. EAL 1, 2. 그죠? 2, 3, 4, 5. 그 다음에 6,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게 CC 인증인 거고. 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기 인증서 요청은 소유자, 아니 뭐, 날짜 되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제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쭉 넘어가요. 뒤로. 자, 78번인 거죠. 자,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로 틀린 것은, 자, OFB는 한 비트의 오류가 되면 전체 오류를 유발한다. CBC죠. CBC. 1비트만 바뀌어도 다 뒤집어진다. 이건 그림으로 매핑해 봐야 됩니다. 쭉 넘어가요. 넘어가고요. 이런 거. 이런 건 뭐 이론 설명에 있는 거니까. 쭉.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네. 자, 쭉, 아, 여기 왔다 갔다 왔어. 자, 해시 함수의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자, HX바와 HX가 서로 다른 거, 이거 찾는 거 불가능해야 된다. 그죠? 원웨이 펑션이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요거, 제가 이거 이론 설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약한 충돌 회피성. 강한 충돌 회피성,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요게는 없네요. 본론 이론에 있어요. 2차 선 이미지 있죠? 그 용어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쭉 넘어가요. 이건 자 80번 이거 뭡니까? CSRF의 대응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가 거의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누구를 공격할 거냐? 웹 서버를 공격하면 CSRF입니다. 그럼 이 캡처라는 건 뭡니까? 이미지 있으면 그 이미지에 값 넣어라.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에이전트가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면 봇이 아닙니다. 그 체크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캡처인 거고. 블록체인, 뭐 이런 건 뭐,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정보 보호 목표 시 뭐 고려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영리 목적의 시스템 사용의 안정성보다는 사용자의 용이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안정성이 중요하죠. 이런 거, 그죠? 네, 안정성이 중요하죠. 왜냐면 상충관계니까. 안정성이 좋으면 불편하니까. 자, 위험 분석에 대한 거예요. 자, 위험 분석 기법. 뭐가 있죠? 우리 했던 거. 기준선법. 전문가 감정. 그냥 리뷰해 봐요. 전문가 감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나리오법. 그죠? 시나리오법. 그 다음에, 연간 손실액. 확률에 의한 방법. 그죠? 확률이라는 말 참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학에 의한 방법.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요렇게 묶으면 뭐예요? 여기는 정성점. 여기는 정량점. 이렇게 묶으면, 상세 위험 분석. 요거 하나 쓰면, 혼합에 의한 위험 분석,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쪽은 정성적. 우선순위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연간 손실의 확률, 수화, 과거 자료법. 이것도 정량적입니다. 과거 자료 위험 분석. 그래서 요거는 정량적. 이거는 영향도를 수치화하는 게 주 목적인 거고, 정성적과 정량적을 합쳐서 우리 뭐라 그래요? 상세 위험 분석이라고 하고, 위험 분석할 때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쓴다? 혼합에 의한 방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위험 분석 기법인 거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뭐 어떤 위험을 찾는다? 시나리오. 그죠? 전문가가 빠르게 한다? 전문가 감정. 회의할 때 서로의 영향도를 주지 않는다? 전문가 감정 중에 델파이를 쓴다. 기준선법? 사전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만. 그죠? 작은 조직에서 빠르게. 기준선법. 그죠? 연간 손실액? 단일 손실액 곱하기 뭐예요? 저거 아니에요? 빈도. 그죠? 카운트. 빈도. 그 다음에 미지의 어떤 사건, 이런 거 하는 거 수학. 확률, 말 그대로 확률. 과거 자료.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죠. 그죠? 그걸 갖고 손실액 구하겠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네요. 답이 뭐예요? 2번. 위험 분석을 통해 보호 대책과 실효를 감소할 수 있으면 보호 대책이 낮게 선정되면 비용이 절감되어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요거 DOA 그죠? 요거 알아야 되죠. 위험 허용 수준. 이 위험 허용 수준을 높게 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낮아집니다. 위험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위험의 개수가 줄어들면 보호 대책도 적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문제가 많은 시스템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DOA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럼 이걸 확 낮추잖아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모습이 돼요. 굉장히.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그 말 같아요. 보니까. 자, 쭉 넘어가요. 델파의 순위법 그 말인 거고. A사의 목적적은 사용 목적이 정리되어 파기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 부적절한 것은 하이가 아니라 로우 레벨 포맷인 거죠. 그죠? 하이 레벨이니까 헷갈리네. 그죠? 로우 레벨 포맷인 거죠. 그죠? 디스크를 완전히. 그 다음에 뭡니까? 천공. 그죠? 완전 파괴, 소각하거나 천공으로 뚫어버리거나 또 하나 전자적 파괴.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 파기 방법 세 개가 뭐냐? 뭐죠? 완전 파괴. 그냥 천공으로 구멍 뚫는다. 두 번째, 로우 레벨 포맷을 한다. 그냥 디스크를 긁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용 소자라는 게 전자장비를 통해서 파괴해버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럼 언제 파괴해요? 목적 달성하면. 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예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때 지체 없이 그거를 과학기술 장관에게 알려야 된다. 과학기술 장관에 알려야 되나? 그렇죠?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죠. 그 서비스 과학기 그죠? 내가 회사 그만두는데 어?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요. 이용자가 다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지. 상식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은 대충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몰라도 쭉. 자, 개인정보 동의 없이 목적의 이용,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거. 제3자 제공은 언제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고객이 동의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정보 주체 체결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동의 없이. 이게 지금 동의 없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 그리고 재산상에 뭔가 피해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거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뭐 여기 있겠죠. 그죠? 법률에. 그래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법률인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 이용이 가능한 거는 뭐냐? 뭐 당연히 이건 여기서 보면 돼요. 쭉 넘어가요, 이런 거. 아, 요게 은근히 많이 나와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이 뭐냐? 이 세 개가 있어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그죠? 정보 주체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 그 밖에 대통령, 요거 암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대상이냐? 누가, 뭐, 5만 명 이상, 50만 명, 뭐, 연계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여기 교재에서 확인하세요. 이 말은 암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고려사항이 뭐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그냥 이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대로. 자, 쭉 들어가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란, 이건 뭐 그냥 문구죠. 이제 법률의 문구 갖고 가로는 거니까. 쭉 넘어가요. 다음 위험 분석이죠. 손실 예상액. 그죠? 단일 손실액은 뭐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와 노출 개수로 계산한다. 자, 해킹, 바이러스, 침해 사고. 그죠? 망법에 의해서. 망법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 망법 얘기하는 거고 침해 사고는 뭐를 말한다. 그죠? 이런 용어들에 대한 거니까요. 자, 예방 통제 뭡니까?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예방 뭐 하는 거예요? V3 이런 거, CCTV 이런 거, 그죠? 탐지, CCTV도 탐지도 되죠. 그죠? 탐지도 됩니다. 백신은 다 돼요. 그죠? 백신은 다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탐지, 예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탐지, 예방, 기억이 안 나네? 더 있는데? 탐지, 예방, 대응인가? 야, 교정. 교정이 대응이죠. 그죠? 교정. 예, 이렇게 탐지로 나눠준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위험 대응 기법 뭐가 있어요? 회피, 완화, 정가, 수용 있죠? 그죠? 수용. 위험이 낮아서, 낮기 때문에 터지면 그때 대응하겠다. 그 얘기인 거고, 회피. 회피 뭡니까? 위험이 너무 높아서 이 사업 그만하자. 계획 바꾸자. 그죠? 이거고, 완화. 미리 좀 낮춰두자. 그죠? 전가, 보험 드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슈는 뭡니까? 보험이죠. 저도 어제 그 전화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기업에서 그 저거 있죠? 그 불법적으로 광고 보낸 메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내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옛날에는 그 금액을 다 봐줬어요. 어느 정도. 근데 올해 보니까 완전 법대로 그냥 전액 때립니다. 예,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2019년 6월 달에 개인정보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어요. 이거는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이용자가, 그죠?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인 영리건 비영리건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돼. 나도 돼. 이거 웬만해서 다 됩니다, 이거. 그럼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때리겠대. 그게 2천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예, 나한테 뭐 걷어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걷어드리는 것도. 그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그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겠나? 그냥 모르다가 당하겠죠, 그냥. 모르다가. 자, 업무 연속성, BCP, 뭐, 재난복구 계획, 뭐, 이런 거 그냥 보면 돼. 자, 웹사이트 뭐죠? 액티브. 그죠? 액티브, 리드라이트 되는 거. 그 다음에 핫사이트 뭡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아닌가? 핫사이트, 그죠? 액티브, 스탠바이.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미러, 말을 잘못했네. 미러, 핫. 그 다음에 웜 이거죠. 예, 웜 중요한 부분만. 콜드 뭐예요? 그냥 전기만 깔아놨다. 그죠? 콜드는 복원도 안 됩니다. 사실. 예, 그거인 거고. 우리 인증하는 거 바뀌었잖아요. ISMSP죠. 그죠? 뭐 안 봐도. 인증. 이거 저거 기억해야 돼요. 저거 뭐냐. 이게 이제 인증 영역이 세 개죠. 하나 관리적 요구사항이 있고 보호대책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그죠? 그러니까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적 요구사항은 PDCA를 기반으로 하죠. 이거 옛날에 나 외웠는데 옛날 거를 외워갖고 지금 못 외워요, 그걸. 관리체계 수립, 뭐 관리체계 개선, 운영, 사후 이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정책 및 법이, 위험평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그렇게 외우면 두 번째 안 바뀌더라고, 이게. 예, 네, 아무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정보통신의 최고 책임자의 역할. 자,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는 겸임을 금지시켰죠. 겸임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안 최고 책임자이면서 따른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정보 최고 임원 뭐죠? DPO. 그러니까 DPO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뭐 하는 형편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그죠? 적절한 겸직 안 된다. 그죠? 대충 이런 거 법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상식으로 때려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고시에 따라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2번이 뭐예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암호화해야 되며 저장해야 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화되지 않도록 하고 양방향 암호화해야 저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밀번호는 복화되지 않는데 양방향 암호화를... 이거 문장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되지 않은 게 단방향 암호화고요. 양방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정보는 그거는 기억해놔요. 바이오 정보는 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 정보가 암호화되는 거예요. 인증에 사용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사진 찍고 이것도 얼굴 안면이네? 바이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 정보가 암호화되는 겁니다. 일방향 암호화해야 된다. 자, 쭉 넘어가고요.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뭐 7일이래 그거 아닌가? 그죠? 이제 이거죠. 뭐 1,000명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통지해라. 쭉 넘어가고. 이건 뭐 그냥 있는 그대로니까. 내부 감사 시. 자, 내부 감사 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독립된 자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감사가 아니야. 제3자 감사지. 그렇잖아요. 독립된 자가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인증 기준에서 바뀐 겁니다. 네, 바뀐 거고요. 자, 내부 감사 수행 시 구성원은 정보보호 전문가들로 제한한다. 아니, 업무 전문가도 되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쭉 넘어갑니다. 99번. 4. 열람 정정권 처리 제한한다. 뭐, 이거 법률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보세요. 이건. 마지막 99번. 개인정보 인증, ISMSP네요. 뭐, 공정성, 객관성, 이거 뭐, 매피게 보면 되겠죠. 법률 그거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벌에 대한 거로 적합한 것은, 뭐, 명품을 추천했다. 뭐, 이것도 그냥 요 법률 그대로. 그죠?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될 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그 다음에 항목 이용 기간, 그죠? 여기까지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동의 항목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뒤쪽은 다 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